루비온 레이스 코리아 지난 뉴스입니다. 2015년 5월 다섯째 주 소식입니다. 본 방송은 아로알랩 주간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예전보다 일주일이 더 빨리 다가오는 기분인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날씨처럼 여러분의 기분도 좋아지길 바랍니다. 좀더 알차게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러시아의 일리아 보드로프는 사이트 포인트 블로그에 캔캔캔 잼 사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레이스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는 캔캔캔 잼을 인증 부분은 가짜로 해두고 권한 관리를 집중하여 설명합니다. 지난 27일 인도의 과탐 4개는 널 오브젝트 패턴으로 루비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닐을 처리하기 위해 닐 물음표 메소드를 실행하여 확인한 뒤 조건문으로 분개하여 처리하거나 try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객체 지향 방식으로 코드를 개선하여 보여줍니다. 세마포어에서는 카피스트 나노를 이용해 퓨마 웹 서버에 배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잼으로 제공돼서 그런지 설정이 간단합니다. 지난 19일 레이스 개발팀의 캐스퍼 팀 한스는 컬렉션 파셜을 렌더링할 때 속도가 개선되는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원래는 별도의 잼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레이스5에 추가됩니다. 지난 20일 션 후버는 액티브 레코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효성 검증 헬퍼를 포스트그리 데이터베이스 제약 조건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비교했습니다. 포스트그리와 같이 DB에서 직접 유효성 검증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책을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실비아 플리시는 오랄리 미디어에서 350쪽 분량으로 레스트풀 레이스 디벨롭먼트를 2015년 8월에 출판 예정입니다. 전자책으로는 5월에 초판 발행했습니다. 레일스로 레스트풀 API 개발하기를 다룬 책입니다. 디자인, 테스트, 배포 등 API를 개발하면서 고민했을 만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잼을 소개합니다. 레이스 DB 인포 잼은 레이스 프로젝트의 DB 스키마 및 데이터를 표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모임을 안내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토즈 강남 2호점에서 바이위클리 렉처를 진행합니다. 유상민님은 액티브 레코드 어소시에이션을, 심상용님은 카피스트라노와 배포를 발표합니다. 참석 여부는 미트업에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뉴스였습니다. 아로알랩 주간 뉴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로알랩 주간 뉴스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lorakr@gmail.com이나 아로알랩 슬랙의 위클리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